요즘 빨리 나가야 돼. 우리 10부터 갑시다. 헤이. 저 뭐냐, 음성 배웠었나? 유리씨? 그러니까 유리식은 다항식이랑, 다항식도 유리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리수가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듯이, 아니, 다항식이 있고 분수식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분수식은 뭐? 분모의 식이 존재하는 거. 숫자가 아니라 식이 있는 거. 되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분의 x-1, 이거는 분모가 2라는 숫자잖아. 오케이? 걔는 그냥 2분의 1x 빼기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될 거잖아. 다항식이라고 취급하죠.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분모의 지금 미지수를 가는 식이 존재할 때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항식은 우리 고 1학기 때 많이 했었죠. 다항식의 연산을 했었죠.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곱셈 공식하고, 다항식의 나눗셈, 나머지 정리 뭐 이런 거 했었잖아. 했었으니까 안 다룰 거고, 분수식만 여기선 주로 다룰 거야. 분모에도 식이 있는 것들을 다룰 거야. 오케이? 되니? 자, 첫 번째 유리식의 4층 연산부터 봅시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하겠다는 건데, 오케이? 첫 번째. 덧셈, 뺄셈을 할 거야. 근데 어쨌거나 분수잖아, 얘들아. 되니? 분수를 더하거나 뺄때뭐 해? 통분이란 걸 하죠. 맞니? 통분이라는 건 분모를 같게 만드는 거잖아. 보통 뭘로 같게 만들어? 최소 공배수로 같게 만들지. 맞아? 되니? 그래서 공약수는 안 곱해줄 거란 말이야. 그죠? 공약수 그대로 두고 서로 안 갖고 있는 것들을 곱해주죠.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뭘 구하려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공약수를 구할 거야. 되니? 그 새끼는 안 곱해줄 거거든. 되니? 자, 수에서는 공약수죠. 그죠? 식은 보통 뭐라 그러죠? 인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통 인수를 찾고, 그죠? 공통 인수가 아닌 부분들을 곱해주면 될 거야, 그죠? 오케이?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첫 번째, 통분하기 전에 이거부터요. 가분수식을 진분수식으로 바꿉니다. 오케이? 되니? 이걸 고1 1학기 때 이게 뭐랑 관련돼서 하지? 가분수식, 진분수식? 뭐 어디 단원이 있지 않았나? 가분수식이 뭐였죠? 진분수식이 뭐고? 그치, 근데 그 크다는 걸 기준을 뭘로 삼을 건데? 크다 작다를 기준을 뭘로 삼을 거야? 아, 안 했나? 저걸로 삼을 거야. 다항식이면 되니? 크다 작다를 차수를 기준으로 삼을 거야. 되니? 얘는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가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니? 왜 우리 다항식의 그러니까 분수도 결국 나눗셈이란 행위에서 갖고 온 거잖아. 그죠? 맞니?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커야 됐지. 맞니? 됐어요? 마찬가지야. 나누는 식이 분모식이거든. 분모의 식이 분자의 식보다 무조건 커야 된대. 크도록 만들어줄 거야. 오케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에 나눗셈이란 걸할 거야. 먼저. 될까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정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통분을 하기 위해서 분모의 식들을 인수분해를 해줘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찾기 위해서. 됐냐? 됐니? 그리고 나서 뭘로?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 줄 거야. 됐니? 통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똑같아요. 통분했으니까 분자끼리 더센 뺄셈을 하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먼저 가분 수식을 진분 수식으로 바꾼다는 게 이거야. 봐봐, 보여줄게. 우리 교재에서 볼 건데. 아, 198번 좀 봐봐. 거기 오타가 있어서. 그거 분자식을 X3승으로 다 돌리세요. 분자 있는 식을 X3승으로 다 바꾸세요. 왼쪽, 오른쪽 둘 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로 봅시다. 오케이. 그럼 지금 보면 얘는 분자가 3차고 분모가 2차잖아. 크면 안 된다고. 크거나 같으면 안 된다고, 그죠? 분모가 무조건 커야 된다고. 분자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나눠줄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을 쓴다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X3승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는 행위잖아. 맞죠? 그러면 X 하면 X3승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됐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1만 남죠. 오케이? 그럼 지금 봐봐, 얘들아. 지금 나는 무슨 짓을 한 거냐면, X3승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X-1이고 나머지가 1이지. 맞지? 봐. 이건, 이 식에서 양변이 분모에, 요렇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니? 그러면, 이렇게는 x-1로 나가죠. 맞죠? 이렇게가 남지. 됐니? 아, 몫은 이렇게 밖으로 빼는 거야. 여기에는 뭐만 남아? 나머지만 남아. 아까 얘기했잖아.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낮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게 나머지가 어디로 올 거라고? 분자로 오는 거라고. 돼? 여기까지 돼? 됐니? 자, 일단,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걸 계산해 볼게.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두 개를 빼면, X제곱 마이너스 X.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두개 빼면, 마일 남죠. 그럼 이걸 보고 바로 얘를 삼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3승은, x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됐죠? 돼요? 오케이. 그럼 지금 봐. 여기 x 마이너스 1 있고 x 플러스 1 있어. 얘네 이렇게 두 개를 더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죽죠? ex인데 뒤에 ex 있었지. 죽지. 맞니? 그러니까 결국 얘 빼기 얘만 남아요. 그죠? 돼? 이렇게 바꿔놓고 가는 거야.
자, 얘랑 얘가 공통인수가 없죠. 왜 인수분해 더안 되잖아. 둘 다. 맞지?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그냥 그두 개를 곱한 거다, 그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됐죠. 되니? 자, 끝났어요. 이렇게, 이렇게 까주고, 맞죠? 1, 1 까주고, 위에 뭐만 남는? 마이너스 2x 남고, 여기 이렇게 남는. 오케이? 이렇게 답인 거. 오케이? 근데 이거, 얘가 곱셈 공식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곱셈 공식 하면, 이렇게 써줘도 되죠. 되니? 그러니까 위에 것도 답이고, 밑에 것도 답이에요. 되니?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통분시켜주기 전에 가분수를 진분수로 바꾼 다음에 통분하자는 거. 그러면 훨씬 빨라질 거라고. 왜? 분자가 깔끔해지고 분자가 다운되거든. 오케이? 됐니? 근데 봐. 그 옆에 걸 잠깐 한번 볼 건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리함수 할 때도 자주 나올 거야. 1차 분의 1차야. 되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몫이 나오고, 맞니? 여기는 원래 이 새끼가 있었고, 맞죠? 여기에 나머지가 이렇게 뜨는 거잖아. 됐니? 오케이? 근데 지금 봐봐. 이 몫은요, 1차분의 1차면, 맞니?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몫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예를 들어, 2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1이야. 왜? 그럼 몫은 2분의 3이었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2분의 3을 박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밖으로 나올 거고, 됐니? 한번 더.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가 뭐였는데? 나누는 시계값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되지. 맞아?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됐어요? 이 나머지는 뭐라고? 그러니까 얘가 F였고 얘가 G였으면 F가 0이 되는 X 값을 어디에? G에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 왜? 유림 돼? 됐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그러니까 쟤는 좀 빨리 가자는 거지. 헤이. 얘는 1분의 1이니까 1이 밖으로 나오죠. 됐어요? 그리고 x-1 분모 있었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1이다, x가.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됐죠. 마찬가지로. 1분의 2 나왔죠? 됐어요? x 플러스 1분의 얘가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 더하기 3이니까 1 됐죠. 됐니? 빼기. 1 나왔을 거고,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1 됐죠. 돼요? 2 나왔고요, 그죠? 되니?
X 마이너스 2 됐고 2 집어넣으면 4 빼기 3이니까 1 됐죠. 돼요? 이렇게 빡 이게 좀 빨라질 거라는 거죠. 1차분의 1차는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1 마일 죽고 2 마일 이렇게 죽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뭐할 거야? 통분할 거란 거지. 그럼 얘네 둘부터 해버리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1 마일 죽어서 여기 뭐가 됐고? 이렇게 됐죠. 한번 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플러스 2죠. 미안해. 그럼 이렇게 죽으니까 2X 남죠. 맞니?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거란 거죠. 됐니? 이제 이렇게 또두 개를 통분할 건데, EX로 묶고 하는 게 편하겠다. 그지? 됐니? 그럼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놓고, 여기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빼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잖아. 됐니? 근데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고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잠깐만. 그럼 이거 죽지? 됐어요? 그럼 이게 마삼이 되는 거 맞죠? 아니? 그래서 마이너스 6x가 되겠네요. 이렇게 답된다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될까? 더셈뺄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잠깐만. 될까요? 되니? 더셈뺄 셈. 근데, 봐. 통분이야, 일단. 통분을 좀, 그러니까 통분을 뭐 이렇게 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고. 되니? 근데, 문제를 딱 봤는데, 야, 이걸 어떻게 다 통분해라고 들어올 때가 있다고. 오케이. 식이 너무 많거나 그래서 통분하기가 매우 불편한 형태가 나올 거야. 봐봐. 예를 들어 얘 같은 걸 보면 되니? 1부터 지금 집어넣으면 3분의 1, 15분의 1, 오케이? 3 집어넣으면 35분의 1, 걔네들을 다 해서 49까지 이렇게 가라는 얘기잖아. 그지? 되니? 49를 집어넣은 것까지 다 더하라고 하면 밑에 지금 있는 식이 되게 많아지잖아. 맞니? 저 식들을 다 통분하는 건 어려운 일이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치? 되게 귀찮은 일이고. 되니? 그 컴퓨터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걸 다 계산해. 그지? 되니? 될까? 저걸 좀 빨리 할수 없을까에 관한 생각이야. 되니? 그때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부분 분수라는 게 있어. 오케이? 이렇게 꼭 기억해. 분모는 곱, 분자는 차야. 오케이? 분모는 곱의 꼴로, 분자는 차의 꼴로. 오케이? 아니, 꼭 그렇게 표현해 주는데, 만약 이게 곱의 형태가 아니라면, 분모가 곱의 형태로 안돼 있어. 그럼 나는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줘야겠지. 되니? 될까? 그러니까 이런, 자, 인수분해가 돼서 이런 꼴이었어. 이게 분모분수 공식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공식을 꼭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곱분의 차라고 꼭 기억해. 알겠지? A 곱하기 B분의 1이야. 되니? 그러면 A 곱하기 B는 됐고, 되니?
큰 거에 작은 걸 빼줘. 그러니까 큰 거, 여기서 큰 거에 작은 걸 빼다는 건 웬만하면 플러스 형태로 남도록 해줘. 되니? 분자가. 되니?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서로 다르잖아. 그죠?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가 있었어서 달라지니까 같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 돼?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읽으면 B 죽어서 A분의 1 되죠. 돼요? 그죠? 마이너스 있고요. 그죠? 이렇게 읽으면 AA 죽어서 B분의 1만 남죠.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돼요? 되십니까? 됐죠. 이렇게 바꿔놓고 가자는 거. 마찬가지로, 세 개짜리도 똑같아요.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1은 큰 거에서 작은 거 이렇게 빼줘요. 되니? 그리고 다시 곱해줘. C-A분의 1을 곱하면 시계값은 변함이 없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읽으면 C가 죽어서 뭐가 되고? A 곱하기 B분의 1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읽으면 A가 죽어서 BC 곱하기 BC분의 1이 될 거라고. 앞에 뭐가 있었고? C차 A분의 1이도 있었고. 될까요? 오케이. 이렇게 바꿔주자는 거야. 왜 이렇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놓고 더하면, 대칭형 소거가 될 거라고. 지워질 거야. 되니? 대칭적으로 줄여준다는 건 이거야. 앞에서 첫 번째가 살아남았어. 그럼 뒤에서 첫 번째만 살아남고 다 죽는다는 거야.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가 살아남았어. 그럼 뒤에서 첫 번째, 세 번째가 살아남는다. 오케이? 아까 그걸 볼게. 이게 지금 결국 fx분의 1들을 더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4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을 다 더하겠다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 자, 분모를 곱의꼴로 쓰기로 했죠. 즉, 인수분해하기로 했죠. 근데 합차 공식이지.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럼 봐. 곱은 됐고, 곱분의 차를 이렇게 쓰자고. 되니? 돼. 근데 지금 얘를 보면, 얘를 계산하면, 2x, 2x 죽고, 마,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잖아. 원래 1이었는데, 그치, 분자가. 맞아? 그럼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됐고, EX 플러스 1이 죽으니까 EX 마이너스 1분의 1 됐고, 차 이렇게 있으면 EX 마이너스 1이 죽어서 EX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돼. 그럼 이제 여기다가 1부터 49까지 넣어서 더하라는 얘기잖아. 됐니?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쭉 묶을 거니까 어차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는 거 같죠?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되는 거 되니? 3 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49분의 1까지 가면 98, 97분의 1 빼기 99분의 1까지 간 거죠. 돼요. 오케이. 마 3분의 1, 3분의 1 죽고,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죽고. 그지? 마 7분의 1, 7분의 1 죽었을 거 아니야. 쭉다 죽고, 앞에 첫 번째 살아 남았지. 그럼 뒤에서, 뒤로 했을 때첫 번째 살아남는다고. 됐어요? 그래서 2분의 1, 1 빼기 99분의 1 됐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99분의 98. 그래서 99분의 49. 이렇게 답될 거라는 거지. 돼요? 오케이. 자, 다시. 덧셈, 뺄셈을 할 건데, 통분을 먼저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이게 봤을 때, 딱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많은 식들을 어떻게 다 통분해? 라고 생각이 들 때, 부분분수를 의심해 본다는 거지. 됐어? 분모를 곱, 분자를 차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쭉 대입해서 더하다 보면, 죽을 거라는 거지. 되니? 속어가 될 거야. 되니? 그러니까 통분할 필요가 없어지게끔 만드는 거야. 지워버려서. 알겠니? 오케이. 덧셈 뺄셈. 두 번째. 곱셈 나눗셈이야. 이번에. 되니?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할 건데, 곱셈 나눗셈이 잠깐만 분수를 곱하거나 나눠 되니? 나누는 건 역수의 곱이고 그지? 맞니? 결국 그러면 분수를 곱할 때 우린 뭐 해? 분수끼리 곱했어. 뭐 하는데? 뭐 했어 보통?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해봐. 분수를 곱하래. 그치, 약분이란 걸 하지 않았어? 아니? 약분이란 건뭘 하는 건데? 공약수들을 지우는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럼 마찬가지지. 식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공약수를 공통인수란 말로만 바꾸겠죠. 그럼 공통인수를 지울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공통인수가 뭔지를 알려면 인수분해부터 해야겠다. 분모 그리고 분자를 각각 인수분해하겠죠. 되니?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공통인수를 약분하면 되겠다, 그치? 되니? 공통인수를 약분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돼요? 봐. 당연히 잠깐만. 나누기는 뭐였다고? 역수의 곱이었다고. 됐어요? 오케이. 봐. 간단해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 나눗셈을 줄 거란 말이야. 오케이? 됐어요? 다 인수분해부터 해. 첫 번째 얘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됐죠? 여기가 a 마이너스 6 됐죠? 됐나? 그리고 여기 a 플러스 1 있었고 얘가 a 플러스 2 a 플러스 3 됐죠?
곱하기 역수니까 얘가 둔 모로 가겠다, 그지? 맞니? 그럼 여기가 a-6, a 플러스 3 돼요. 여기 a-1 있고, 그죠? a-1, a-1 죽네요, 그죠? a 플러스 3, a 플러스 3 죽고요. a 플러스 2, a 플러스 2 죽네요, 그죠? a-6, a-6 죽네요, 그죠? 오케이, 엔딩. 답이라는 거죠. 오케이? 될까? 쉽다, 그지, 얘는. 자, 근데 이 얘기가 하나 나와. 번분수라는 게 나와. 번분수 들어봤나? 그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또 분수 형태가 있는 거. 되니? 오케이. 근데 이 번분수를 해결하는 생각은 두 가지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두 가지 마인드가 있어야 돼. 분수는 나눗셈이야, 그지? 그죠?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거야, 그죠? 그럼 나눗셈이고, 나눗셈은 역수의 곱이야, 그지? 되니? 오케이. 그죠? 그지? 혹은 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나 식을 곱해도 식의 값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일정할 거야. 그죠?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나 같은 식을 곱해도 안 변해, 그 값은. 맞죠? 오케이? 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지. C분의 D, 분의 A분의 B. 이렇게 나왔어. 됐니? 자, 얘는 이렇게 본 거야. 얘를 얘로 나눈 거야. A분의 B를 C분의 D로 나눈 거야, 그죠? 그건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야, 그지? 그래서 뭐가 됐다? AD분의 BC가 될 거야, 그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야, 그지? 됐어? 그렇게 곱하라고 이제 공식처럼 써준다고. 오케이? 배경이 되는 건 이거야. 됐니? 한번 더. 이게 있었단 거죠? 분모 분자에 AC를 곱할 수 있겠다. 그치?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A고 C니까 AC를 없애려고. 그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AC를 곱해줬죠. 그러면 CC 죽으면서 AD가 됐을 거고 AA 죽으면서 B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인드가 일단 저렇게 두 가지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첫 번째. 봐. 복잡해 보이는데 천천히 하나씩 봐. 요거부터 볼게. 아니? 오케이. 요걸 보면 분모 분자에 x씩을 곱해줄게. 돼요? 그럼 x-1분의 x 됐죠?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됐지? 그럼 지금 봐. 빨간색이 해결됐어. 한번 더. 이제 이렇게를 볼게. 지금 1 빼기 x-1분의 x 분의 1 됐죠? x-1, x-1, 그죠? 돼요? 그럼 x-1 빼기 x분의 x-1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가 돼? x 죽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1이야, 그치? 됐니? 됐어? 그럼 지금 봐. 얘를 볼게. 1 빼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지. 아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됐죠. 돼? 여기까지 돼. 어디가? 응? 마이너스가 2개 있다고? 아니, 지금 파란색이 얘잖아. 아, 그래서 마마 플러스가 돼서. 아, 그러네. 이렇게 됐죠. 돼요? 됐죠? 그러면, 그럼 x분의 1이네. 1 죽으니까. 끝났죠? 1 빼기 x분의 1. 답이죠. 이렇게 써도 되고, 통문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 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뭐 했어? 분모 분자의 같은 식을 곱하면서 지금 처리를 한 거죠. 오케이. 한번더 봐봐.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 E였대. 오케이. 봐. 11분의 30은 아까 우리 하듯이 하면 2 더하기 11분의 8이야, 그치? 돼요? 그게 이 새끼랑 같았다는 건 네가 A였다는 거 될까? 돼요? 그럼 네가 요 새끼였단 말이야? 됐니? 그럼 자, 양변에 역수를 취해줘. 8분의 11은 1 더하기 8분의 3이지. 봐. 유림 잘 봐. 얘의 역수를 취했으니까. 역수를 취하면 이 새끼였다는 얘기잖아. 맞니? 그럼 이 새끼가 얘였다는 건 B가 지금 1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자연수 하나 빠져놓은 게그 새끼 하나가 딱 1이었다는 거잖아. 돼? 은성 돼? 그럼 이제 봐봐. 얘야, 그지? 됐니? 여기까지 돼. 아니, 얘가 얘였다며. 그럼 B1은 가져갔고, 그지? 이 새끼가 3, 8분의 3이라고. 그럼 양변에 또 역수를 또 취해줘. 3분의 8은. 2 더하기 3분의 2지. 근데 그러면 이 새끼가 이 새끼였잖아. 역수 또 취했으니까. C가 그래서 몇이 된 거? 2가 된 거고. 됐죠? 그럼 이 새끼가 얘죠. 양변 역수치하면 2분의 3은 1 더하기 2분의 1 됐어? 아, 네가 D고? 아, 그래서 네가 E였구나. 그냥. 이렇게 잡는 거. 계속 잡고 역수치하고 잡고 역수치하고 그죠? 분리해주고 역수치하고 분리해주고. 그래서 같은 거 잡고. 됐니?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 그래서 답은 몇이니? 8인가? 그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될까? 유리식의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더센 뺄셈은 통분할 생각인데 통분을 어떻게 잘할까도 고민하지만 통분을 못 해먹겠다 싶으면 떠올려야 되는 부분분수가 있다는 거. 되니? 한번 더. 인수분해에서 공통인수를 약분하는 게 곱셈 나눗셈의 목표인데, 오케이. 좀 복잡한 형태의 뭐 분수식이 나올 거라는 거죠. 되니? 분모 분자의 같은 식을 곱하거나 혹은 역수의 곱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합시다. 역수취하면서 들어가거나, 알겠니? 됐어요? 분모 문제 같은 식을 곱하면서 처리를 하거나. 돼? 될까요? 저 뭐야? 191번이랑요. 194번이랑 199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4번. 그네 개만 한번 해보죠. 왜 듣고 있니? 저도 이네 개를 고민해 봐.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 199번, 아, 191번의 답이래요. 1번. 아, 맞구나. 194번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6분의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오케이. 194번. 그 다음에 199번은 6이요. 오케이. 199번은 아, 199번 6 있고 204번은 24. 뭐 해줄까? 몇 번? 194번? 또 2개만 하면 돼. 얘네들은 지울게. 194, 199점 봅시다. 에이 세모 B가 분모에는 얘네들을 더한 거, 분자에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뺀걸 쓰래요. 천천히. X제곱 세모 X부터 가보자. 그러면 얘는 더할 거고, 얘는 뺄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XX 플러스 1, XX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약분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x제곱 세모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분모에서는 이렇게 더할 거고요.
분자에서는 이렇게 빼겠죠. 돼요? 그럼 얘가 x-2, x-3이고, 여기가 x 플러스 6, x-1 이렇게 되는 거 됐어요? 오케이? 얘에서 얘를 나눌 거야, 그치? 많이? x 플러스 1, x-1 나누기니까, 역수의 곱으로. x 플러스 6, x-1분의 x-2, x-3 됐죠?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죽네요, 그죠? 오케이. 분모에 뭐? x 플러스 1, x 플러스 6. 분자에 뭐? x-2, x-3.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되십니까? 한번 더. 얘는 F3부터 F10까지 다 더하라는데, Fn 좀, 정리 좀 하자고. 분모가 곱이니까 분자를 뭘로? 차로 이렇게 쓸수 있죠. 됐어? 그리고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 이거 죽고 이거 죽으니까 1만 남잖아. 원래 분자가 1이었지. 그럼 곱할 게 없다는 거야, 그지? 됐니? 그러니까 B차 A가 1이었다는 얘기야. 그럼 1분의 1은 그냥 곱 하나 만화하는 수가 되니까.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 읽으면 뭐가 됐고, x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은 이 죽을 거니까 x 플러스 n분의 1이고, 차. 이렇게 읽으면 이거 죽어서 x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되죠. 여기까지 될까요? 그럼 이제 n에다가 3부터 집어넣으래. 3부터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이죠. F3이. 됐어요? 4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 맞죠? 그 다음 건 x 플러스 5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그죠? 플러스 쭉쭉쭉 해서 x 플러스 10분의 1 빼기 x 플러스 11분의 1 됐죠? 오케이? 되니? 그러면 이렇게 죽죠. 이렇게 죽고요, 그죠? 앞에서 첫 번째 살아남았으니까 뒤에 첫 번째 이렇게 살아남겠다, 그죠? 됐나? 그래서 뭐만 남아?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11분의 1 되죠. 되니? 통분하자. x 플러스 3, x 플러스 11, x 플러스 11 빼기 x 플러스 3 될까? 그럼 xx 죽고 뭐가 남으니까 x 플러스 3, x 플러스 11분의 11 빼기 3 하면 8 되는 거 맞죠? 오케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A, B는 3과 10일 거고 C가 8이었던 거죠. 얘네 둘은 더하고 얘랑 빼니까 14 빼기 8, 6 답이네요. 오케이? 돼요? 되십니까? 유리식의 4층 연산 먼저. 오케이? 아니, 유리마, 저 뭐냐, 유리식 나갔다고 했잖아. 뭐뭐 배웠어? 아, 유리식은 그러면? 그건 유리 함수잖아. 이랑 뭐? 아, 왜, 이게,
사실 여기 이 유리식이 좀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그러니까 유형이 되게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나오는 지금 얘기들이 되게 다양할 거란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그걸 다안 가르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데 어느 때는 근데 막그안 가르친 것도 낼 때가 있고 안낼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졸라 짜증나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딱 이거 이몇 개만 가르쳐 주고 딱 여기에서만 나와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다 해보죠. 유리식과 이번에 항등식이야. 오케이? 됐니? 자, 항등식 뭔지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항등식 처리하는 방법이 쭉 풀어헤쳐서 계수비교법 하는 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같은 차수의 계수들이 다 똑같아요라고 얘기했던 거. 맞죠? 한번더 또는 수치대입법이란 것도 있었어, 그냥. 어차피 양변의 식이 똑같은 식이니까 같은 값을 대입해도 똑같을 거야라고 얘기했었지. 이두 개가 원래 대표적인 이제 메인인 거고. 그리고 하나 추가가, 그러니까 보통 항등식에 또 자주 썼던 스킬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연조립제법 형태가 나오기도 했어요. 되니? 근데 이제 저 위에 두 개가 메인일 거고, 오케이? 근데, 유리식에서도 항등식이 나오는데, 달라지는 건딱 하나야. 원래 항등식이 다항식 형태에서만 나왔잖아, 얘들아. 그지? 아니? 근데 유리식에서는 이게 그냥 분수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냥. 되니? 그럼 단순해요. 분모를 통분하시고요. 오케이? 분모를 일단 양변 통분해요. 왼쪽 변과 오른쪽 변, 좌변과 우변의 분모들을 같게 만들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분자식끼리 항등식입니다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분모 같게 만들었으니까 분자도 같으면 되잖아 하면서 이제 분자식에서 항등식. 근데 이제 분자식은 이제 다항식일 거란 말이야. 오케이? 양변이 다항식이니까 우리가 원래 했던 그 항등식 썼던 그걸 쓰면 돼. 오케이? 됐니? 오케이? 근데 추가로, 그러니까 추가는 아니고 원래 저기도 있었는데, 봐봐.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얘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분수식을 줘요. 됐어요? 얘가 XY 값에 관계없이 1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는 표현이 나와. 그럼 저게 항등식이었다는 거잖아. 그치? X 값, Y, X에 뭘 넣든 Y에 뭘 넣든 항상 일정한 값이라며. 됐니? 이런 문제는 이 일정한 값을 K라고 넣어요. 오케이? 됐니? 그리고 그러면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 값이 항상 K라는 값이 된다면. 오케이? 됐니? 그럼 봐. PX 플러스 QI 플러스 R은 AKX 더하기 BKY 플러스 CK.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P랑 AK랑 같고 Q랑 BK랑 같고 R이랑 CK랑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갈 거야. 알겠니? 돼요? 오케이?
아니, 왜냐면 이 교재 요일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문제가. 봐봐. 자, 먼저 얘기해 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등식이 성립한대요. 성등식이었단 얘기야. 오케이? 근데 봐. 분모를 갖게 만들 건데 얘가 사실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었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게 그냥 x3승 플러스 1이 되네.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분을 시켜주면 얘 a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 bx 플러스 c 이렇게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요 분모와 요 분모는 같으니까 되니? 분자끼리 같다를 쓰면 되는 거야, 그지? 되니? 그럼 봐봐. X 플러스 7은 정리부터 좀 하자. AX 제곱 더하기 BX 제곱, 그죠? 마이너스 AX CX 더하기 BX B 더하기 CX 그 다음에 A 더하기 C 됐죠? 되니? 그러면 너는 0이고 너는 1이고 너는 7이었던 거죠. 그죠? 돼요? 그러면 여기서 B는 마이너스 A고요.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C가 1 되고 A 플러스 C가 7 되는 거죠.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 A는 2 됐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 됐고 C는 5 됐네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거. 그러니까 통분해놓고 분자끼리 같습니다. 분자에서 항등식 형태를 쓰면 되는 거죠. 계수비교법 썼죠? 되니? 오케이? 한번 더. 얘도 봐봐. 분모를 같게 만들 거야. X-1의 10승으로. 그러면 첫 번째 저식은 얘는 x-1의 10승으로 만들 거면 x-1을 9번 더 곱해주면 되지. 맞니? a1 x-1의 9승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건 얘는 8번 더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쭉쭉쭉 해서 a 이거 a9입니다. 엑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돼요? 그래서 얘와 얘가 같습니다를 쓰겠죠. 돼요? 근데 나한테 묻는 게 A1부터 A9까지의 합이잖아. 수치 대입법.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도 1 되고 얘도 1 되고 얘도 다1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요 형태가 나오죠. 는 2의 9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512 더하기 1, 513 이렇게 될까요? 그지? 되니? 될까요? 이런 얘기. 유리식과 항등식인데 다른 건 없고요. 분모 같게 만든 다음에 똑같이 항등식 형태를 쓰는 거. 오케이? 되니? 세 번째는
곱셈 공식 이용한 형태가 나오는데. 가비에리도 안 했니? 학교에서? 너무한데? 곱셈 공식 이용하는 형태가 나올 거야. 오케이? 분수식 처리할 때. 이런 거. 대칭식, 그리고 유사 대칭식. 꼴부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 x3승 더하기 y3승은 x 플러스 y의 3승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x4승 더하기 y4승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빼기 2x제곱 y제곱. 오케이. x5승 더하기 y5승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x3승 더하기 y3승, 빼기 x제곱 y제곱, x 플러스 y. x6승 더하기 y의 6승은 x3승 더하기 y3승의 제곱 빼기 2x3승 y3승. 오케이. 암기했어야 됐던. 오케이. 음성 다 암기해라. 곱셈 공식을. 한번 더. x제곱 빼기 y제곱은 합차 공식.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3승 마이너스 y3승은 x 마이너스 y의 3승 더하기 3xy, x 마이너스 y. x4승 빼기 y4승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죠? x5승 빼기 y5승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x3승 빼기 y3승 놓고,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x 마이너스 y. 될까? 그죠? 마지막, x6승 마이너스 y6승은 x3승 더하기 y3승, 이거 합차 공식으로 갈 건데, 그 다음에 위에 다 있었죠. 얘도 있었고, 얘도 있었고. 오케이. 됐나? 그러니까 대칭식이 합과 곱으로 묘사 가능한 아이들. 얘는 합, 곱에다가 차까지 필요한 아이들. 오케이. 됐나? 두 번째. 항이 세 개짜리. 곱셈 공식들. 첫 번째, x3승 더, 아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2,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반쪽 완전 제곱, 이렇게 됐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2분의 1, x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z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x의 제곱꼴. 마지막. x3승 더하기 y3승 더하기 z3승이 x 플러스 y 플러스 z,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플러스 3xyz인데 이 새끼가 이 새끼랑 같으니까 바꿔서 2분의 1 x 플러스 y 플러스 z x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z의 제곱 더하기 z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3xyz 형태. 오케이. 되니? 그래서 이거 되게 자주 나와요.
X3승 더하기 Y3승 더하기 Z3승이 3XYZ일 때. 이거 자주 나옵니다. 얘랑 같을 때야. 혹은 얘랑 같을 때야. 그러면, 네가 0이었다는 거거든. 그죠? 그럼 네가 0이려면, 둘중 하나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거나, 이 새끼가 0이었거나, 아니면 이 새끼가 0이면 되는 거죠. 이 새끼가 0이었던 건 X는 Y고, Y는 Z고, Z는 X고. 오케이. 됐어요. 둘 중에 하나면 뭐가 될 거라고? X3승 더하기 Y3승 더하기 Z3승은 3XYZ라고 쓰고 들어갈 거라고. 오케이? 봐.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얘부터. 그러니까 이렇게를 주고 묻는 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3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고 2로 묶으면 x 빼기 x분의 1이고 빼기 1 이렇게 된 거죠. 됐어? 그러면 얘가 지금 있으니까 얘를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쓸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나는 얘만 알면 돼. 그죠? 돼?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x로 나눠서 x 빼기 2 빼기 x분의 1은 0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x 빼기 x분의 1은 2니까 끝났죠. 네가 4 더하기 2, 6일 거고,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2 빼기 1이지. 18 더하기 4, 22 빼기 1, 21 이렇게 답변. 되십니까? 오케이. 한번더 얘도 볼게. 0이 아닌 세실수 ABC에 대해서 이렇대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걸 꼬라지를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랑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원래 이 새끼가 뭐였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2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였거든. 맞잖아. 그럼 이 새끼가 없어졌다는 게이 새끼가 0이었단 거잖아. 맞니? 즉, AB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더하기 CA분의 1이 0이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맞니? 그럼 통분해 보면 얘가 AB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돼요? 이게 0이었다는 건이 새끼가 0이었단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야 라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니까 A3, 그때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은 3ABC라며. 그죠? 끝났죠? ABC분의 3ABC 단면. 3. 이러면서 끝난다는 거죠. 오케이? 저 항이 3개짜리 특히 저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은 3ABC일 때도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쓰려면 저 곱셈 공식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저기 써 있는 공식들이. 오케이? 될까?
206, 207번만 한번 해볼까? 206번부터 좀 보면, 그러니까 나한테 구하라는 거 얘부터 보면, 합차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이니까 x 더하기 x분의 1, x 빼기 x분의 1이잖아. 맞지? 그리고 얘를 아까처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라고 써도 되고, 혹은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써도 되잖아. 그럼 결국에 지금 얘 또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알면 돼요. 그죠? 맞니? 그럼 얘랑 얘를 알려고 봤더니, 얘를 보고 분모 양변을 x로 나누면 x 플러스 3 더하기 x분의 1이 0이거든.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삼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얘도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를 하면, 그렇지, 9 빼기 3이니까 7은 나와요. 그죠? 네가 3이었고 마삼이었고, 그죠?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얘야.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라는 건쓸수 있잖아. 아니다, 빼기 4라는 건쓸수 있잖아. 맞니? 그럼 얘가 9 빼기 5니까, 아, 9 빼기 4니까 5란 말이지. 맞니? 그럼 이제 x 빼기 x분의 1이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거든. 되니?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렇게를 주거든, x의 범위를. 근데 애들이 이제 저 범위를 안 보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플러스입니다 하고 그냥 해서 틀려버린다고.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제곱해서 5니까 루트 5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뿔마 루트 5인데 둘 중에 누군지를 가려야 돼요, 저 범위를 보고. 근데 보면 마일이 있고 0 있잖아. x가 여기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럼 x분의 1은 곱해서 1이어야 돼. 일단 x분의 1도 음수고, 되니? 그럼 얘의 절대값이 0과 1 사이지. 그럼 다른 하나는 절대값이 1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x분의 1이 여기 있었단 얘기야. 되니? 그래야 곱해야 1 되는 거죠.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1, 뭐 이렇게 가듯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5였단 거야. 되니? 왼쪽에 있으, 0의 왼쪽에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아, 잠깐만. 다시. 그러면 미안해. 얘가 크고 얘가 작죠. 더 잠깐만. 짱아. 그러니까 큰걸짠걸 빼니까 양수겠다, 그지? 그래서 루트 5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루트 5가 돼서 마이너스 21 루트 5가 된다고. 그래서 범위 안 보면 틀리게끔 문제를 많이 내. 앞쪽 문제로 나왔는데, 그치, 당연히 맞은 줄 알았는데 틀리고 온다고. 오케이. 그 학교에서는 좋아할 만하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그지? 그다음 얘도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데, 지금 봐. 짱아. 얘가 bc분의 b 더하기 c야. 곱하기 a가 있었고, 얘는 ca분의 c 더하기 a야. 곱하기 b가 있었고, c 곱하기 ab분의 a 더하기 b야. 그지? 여기까지 맞죠? 잘 봐. b 더하기 c를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고요. c 더하기 a를 마이너스 b로 바꿀 수 있고요. 얘를 마 c로 바꿀 수 있죠. 됐니? 됐어요? 그럼 여기가 bc분의 마이너스 a제곱, ca분의 마이너스 b제곱, ab분의 마이너스 c제곱. 됐죠?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통분하면 ABC분의, 너는 A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A 3승 됐고, 너는 B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B 3승, 마이너스 C 3승 이렇게 됐을 거야, 그지? 맞니? 근데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다시 한번 0이니까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은 3ABC였다고, 그지? 맞니? 그럼 네가 마이너스 3ABC죠. 그러니까 마삼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니? 이해가? 오늘 다 다했어. 심장아. 네 번째. 미래식 얘기를 좀할 건데. 그치?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봐봐. 양이 꽤 되잖아, 유리식이. 근데 학교에서 다안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또 문제로는 또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온다, 그러니까 낼 거면은 다 알려주든가. 아니면은 안 알려준 건안 냅니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주든가. 그럼 좀 편한데. 자, 먼저. 얘들아, 봐.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비례식이라는 걸 배우지? 그지 않냐? 예를 들어. X 대 Y가 3대 2였다고 할게. 됐니? 이걸 보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라고 쓰지. 맞니? 그래서, EX는, 아이고. EX는 3Y 이렇게 쓴단 말이야. 오케이? 됐니?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x는 3k, y는 2k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k라는 문자를 써서, 그치? 3k이고 2k면, 그러니까 어떤 값에 대해서 3배하고 2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돼요? 되니? 근데 얘도 그래서 x는 2분의 3y 또는 y는 3분의 2x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오케이? 되니? 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비례식에서 일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저 비례식 관계를 내가 알아내면, 뭘할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어?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뭔진 알아 몰라 몰라 이제 저것만으로는 x가 뭔지 y가 뭔지 모르지 되니? 왜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식은 하나인데 문자는 두 개잖아 그지 원래 못 푸는 거야 하지만 한 문자로 정리는 할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한 문자를 정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하자는 게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돼? 봐 그러니까 위로 가도 좋고 아래로 가도 좋죠. K라는 문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되니? 됐어요? 봐.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게왜또 좋냐면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것도 돼요. 예를 들어 X 대 Y 대 Z가 6대 3대 2였대. 되니? 이걸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죠. X는 6K, Y는 3K, Z는 2K. 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될까요? 그럼 이번에도 한 문자로 다 표현이 가능했죠. 오케이? 됐니? 한 문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일단 목표야. 알겠죠? 오케이? 비례식을 이용하면. 근데 봐봐. 조금 더 나가면. 한 문자로 정리합시다. 이런 게 있어요. 우정망 정식이란 게 있었어. 기억나? 부정망 정식이 뭐였냐면, 나한테 주어진 미지수의 개수가, 오케이? 나한테 주어진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못 풀어였거든. 못 풀었다고 얘는. 그죠? 됐니? 근데 이 꼴도 미지수를 초과하면서 한문자로 정리는 좀 가능하지 않냐는 거야. 오케이? 봐, 잠깐만. 요즘 저쪽 반에서 자주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이좀 볼게. 서로 다른 네 양수 A, B, C, D에 대해서 AD 빼기 B씨는 0이었대. 그리고 나서 기역니은 디귿이 다 맞는지를 좀 봐달래. 봐. 저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 지금 AD는 B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맞니? 잠깐만. 자, AD는 B씨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맞죠? 이걸 보고, 헤이, 이렇게 쓸수 있을까? A 대 B는 C 대 D였으니까 저 꼴이 나왔던 거 아니야? 맞아? 오케이? 여기까지 돼.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고, C는 AK, D는 BK라고 써도 되지. 되니? C는 AK, D는 BK라고 써도 되는 거 되니? 유린데? 잘 봐. 이제 기억부터 볼게. A분의 B와 C분의 D를 AK분의 BK라 써도 되니까. 약분되니까. 기억 맞네요. 돼. 니은 봐. AB고요. CD를 AK 곱하기 BK라 하면 ABK 제곱 되는 거 맞나? 됐어? 여기까지 A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A제곱 K제곱 됐죠? 되니? 그럼 AB로 묶으면 1 플러스 K제곱 맞죠? A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K제곱 되는 거 맞죠? 돼요? 죽죠? 죽고요. 죽죠? 뭐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 B분의 A만 남아. 될까요? 한번 더. 우변 볼게. AD가 D를 BK라고 생각해서 ABK BC는 BC를 AK 하면 또 ABK가 되죠. 돼? 되겠니? 그리고 EA C를 AK라고 보면 이렇게 쓸수 있죠. 돼요? 그러면 EABK분의 EA제곱 K니까 KK 죽고 EE 죽고 AA 죽어서 B분의 A가 되는 거죠. 오케이? 됐나요? 서로 같으니까 니은도 맞다는 거죠. 오케이? 되십니까? 디귿 봐봐. 그러니까 A3승 더하기 C3승분의 B3승 더하기 D3승이잖아. 되니? A3승 C를 AK3승, A3승 K3승 됐죠? 되니? B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B3승 K3승 됐죠? D를. 그죠? 그러면 봐봐. A3승을 묶으면 1 플러스 K3승. B3승을 묶으면 1 플러스 K3승 됐죠? 이렇게 죽어서 A3승분의 B3승이었던 거 맞아? 여기까지 돼? 되겠니? 자, 한번 더. A 플러스 C의 3승, B 더하기 D의 3승이면
얘가 A 더하기 AK의 3승, B 더하기 BK의 3승 맞지? 많이? 그럼 A로 묶으면 A3승 1 플러스 K의 3승 될까요? 돼요? 여기도 위에 걸 B로 묶으면 B3승 1 플러스 K의 3승 됐죠? 죽으니까 A3승분의 B3승 맞죠? 서로 같죠? 디귿도 맞네요. 하면서 맞게 들어가는 거. 그치? C와 D를 A와 B로 표현했던 거죠. 되니?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되니? 그렇게 풀어 들어가는 얘기들이야. 여기까지 될까? 한번더 봐봐요. 아까 부정방정식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야. 헤이, 봐. 요 새끼와 요 새끼가 문자가 세 개인데 식은 두 개밖에 안 줬으니까 맞죠? 두 개의 방정식만 줬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르는 문자 미지수는 세 개야, 그지? 됐어? 그러면 얘는 원래 못 푸는데 대신에 걔네들의 비례관계는 알수 있어. 문자로 정리하면서 봐. X 플러스 Y 빼기 EZ는 0이었잖아. 두 개를 더하면 Z가 죽죠. 장아! 4X 빼기 EY는 0이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Y는 EX가 되지. 되니? 그러면 Y 자리에 EX를 넣으면 3X 빼기 EZ는 0이죠. Z는 2분의 3X 됐죠.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Y와 Z를 X에 관한 문자로 표현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나서, 그래. 분수값을 묻잖아. 비례값을 묻는단 말이야. X가 뭔지 Y가 뭔지 Z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새끼들의 비례관계를 아니까 비례값은 네가 구할 수 있을 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봐. X제곱, Y제곱 자리에 4X제곱. Z제곱 자리에 4분의 9X제곱 됐죠? XY 2X제곱, 그죠? YZ 3X제곱. ZX 2분의 3X제곱 됐죠? 됐니? 분모 문제 40 곱하면 4 플러스 16 더하기 9. X제곱 날렸죠, 이제. X제곱 날릴 수 있잖아. 다, 모든 항들에 지금 X제곱 있으니까. 됐니? 그리고 8, 12, 6 됐죠? 그러니까 몇? 29분의 26 답이네. 오케이. 되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들. 오케이. 봐. 비례식. 말하고 싶은 거 뭐? 한 문자로 어떻게든 정리합시다.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되니? 오케이. 자, 근데 이게 발전해서 바비엘이라는 게 나와. 아, 그러니까 이거 전에 이거 먼저 하자. 우리 A는 B는 C라고 돼 있어. 오케이? 이 형태를 원래 언제 처음 들어봤냐면 연립방정식 할때 적골이 있었으면 A는 B, B는 C, C는 A. 셋 중에 두 개를 이용해서. 맞니? 됐어요? 연립방정식으로 썼던 게, 셋 중에 두개 이용해서 X, Y 구합시다. 라고 했던 게 연립방정식이었죠. 요렇게 쓰는 게. 됐니? 오케이? 근데 유리식에선 요걸 요렇게 처리하기도 해요. A는 B는 C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세 개의 값이 같았다면 세 개의 식의 값이 같아 무언가로 같았겠지. 그걸 K라고 놓을게. 오케이? 그러면 얘를 A는 K, B는 K, C는 K라 하나 되죠. 되니? 그렇게 들어가는 얘기가 있어.
오케이. 다. 이런 얘기야. 3분의 x 플러스 y랑 4분의 y 플러스 z랑 5분의 z 플러스 x가 같았대. 뭔데? 뭘로 같았겠지? k라 놓을게. 되니? 여기까지야. 그러면 넘어가면 x 플러스 y는 3k라고 쓸수 있어. 그죠? y 플러스 z는 4k라고 쓸수 있고요. z 플러스 x는 5k라고 쓸수 있죠. 돼요? 유린데? 그러면 다 더하면, 이걸 다 더하면,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잖아. 이걸 다 더하면, x 두 개, y 두 개, z 두개 돼요? 되니? 그러면, 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2k야, 그지?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k야, 그러면. 맞지? 그럼 여기서, 이세 개를 더해서 6K였으니까 Z는 3K 될까요? X는 2K 될까요? 6K를 채워야 되니까 Y는 K였군요. 잡아낼 수 있죠. 그치? 이러면서 X, Y, Z를 다 K로 묘사가 가능했죠. 그럼 끝난 거죠. X가 2K라면 8K 3승, K 3승, 27K 3승 분의 X, Y, Z는 6K 3승 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K 3승씩 날리면 8 더하기 1 더하기 27분의 6이니까 36분의 6, 6분의 1 답이죠.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번 더. 근데 이게 발전해서 가비의 리라는 건 써요. 이 형태야. 다. 아까처럼 세 개의 분수값이 같아. 이렇게 같았대. 됐니? 오케이. 그러면 결과로 얘기하면 이게 분모끼리 더한 것뿐에 분자끼리 더한 거랑도 같대. 오케이? 이 값이. 혹은 PD 더하기 QE 플러스 RF분에 PA 더하기 QB 더하기 RC의 한 것도 같대. 오케이? 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는 k라고 할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 a는 dk이고 b는 ek이고 c는 fkg 맞아? 됐어? 난 k가 뭔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다 더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D 더하기 E 더하기 FK 됐죠? 되니? 아, 그래서 K는 D 더하기 E 더하기 F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끼리 더한 거랑 분자끼리 더한 거랑 같은데 단 이때는 분모가 0이면 안 되겠죠. 돼요? 오케이. 한번 더. 여기서 양변의 첫 번째 줄에는 t씩 곱했어. 그렇죠? 괜찮죠? 두 번째 식에는 q씩 곱했어. 양변에. 그래도 똑같잖아. 같은 수를 곱해도 r을 곱했어. 되니? 이렇게 더해도 PA 더하기 QB 더하기 RC는 PA
PD 더하기 QE 플러스 RF. K니까. 됐죠? 오케이? 됐니? 그러면 끝났죠? K는 그때 이제 뭐? PD 더하기 QE 더하기 RF분의 PA 더하기 QB 더하기 RC라고 써도 되는 거죠. 단 분모만 뭐가 아니라면. 되니? 요게 가비에리안. 이때는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0이 안 되고, PD 더하기 QE 더하기 RF가 또 0이면 안 되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분모끼리 더한 거랑 분자끼리 더한 거랑도 같다요라는 걸쓸 거라고.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거야. 가비에리는 나눠야 돼. 분모의 합이 0이 아니라면 가비에리를 쓰세요. 방금. 분모끼리 합과 분자끼리 합이 원래 값과 같아요. 라는 걸 써도 돼요. 오케이? 근데 분모의 합이 0이 아니라면 분모의 합이 0이 될 수도 있거든. 그때는 가비에를 못 쓰고 속문자로 정리하셔. 무슨 얘기인지 볼게. 이렇게 줬어. 이걸 만족하는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래. 되니? 맞아? 봐. 나눠야 돼. 첫 번째.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분모끼리 다 더한 거지. 그게 0이 아닐 때. 되니? 그러면 이건 가비에리를 쓸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봐. K는 분모끼리 더한 A 더하기 2B 더하기 30분의 분자끼리 더하면 A 두 개, 2B, 4B, 3C, 3C, 6C랑도 같아. 그지? 분모끼리 더한 거랑 분자끼리 더한 거랑 또 같다면.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두배한게 예인 거 아니야, 지금? 맞죠? 맞니? 오케이. 이 K를 뭐라 써도 되는 거야? 2라 써도 되는 거지. 되니? 이때 K 값은 2가 떴죠. 됐어? 한번 더. 만약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0일 수 있잖아. 되니? 그럼 봐. K가 지금 첫 번째 식을 갖고 움직일게. A는 A분의 2B 더하기 3C인데. 됐어? 됐어? 봐. 2b 더하기 3c가 마이너스 a였죠. 맞잖아. 한 문자로 정리하라며. 정리했고, 그러니까 a분의 마이너스 a, 즉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k 값의 합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k는 2 또는 마이, 잡으면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가비에리야. 알겠니? 가비에리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치? K가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되겠니? 되십니까? 됐죠? 다섯 번째, 그래서 비례식 활용을 좀 볼게요. 오케이. 뭐냐면, 첫 번째, 퍼센트 문제 나올 거고요. 이거부터 갈까? 유림, 알파 퍼센트 증가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짓을 해? 은성 뭐 해? 1 플러스 100분의 알파를 곱하는 거야. 이만큼 배를 해주는 거라고. 유림! 한번 더. 알파 퍼센트 감소하면. 1 빼기 100분의 알파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리고 이거 농도 얘기 많이 나오죠. 잠깐만. 농도는 농도 공식이 먼저 전체 양분의 소금의 양, 오케이? 곱하기 100을 한게 이게 퍼센트야. 그죠? 맞니? 또 하나. 그림 그려서 풀 거고요. 반드시. 그림에 전체 양과 소금의 양과 농도를 꼭 표현해 주세요. 세 가지를.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20%의 소금물이었대. 오케이? 농도가 말하고 있는 건 결국 그러니까 퍼센트가 말하는 건100 중에 양을 의미. 100 중에 얼마나 들어 있냐를 표시해. 그러니까 20%의 소금물이래. 전체 양이 100g이었대. 그 안에 소금의 양은 몇 g이었단 얘기야? 20%면. 20g. 20%가 말하고 있는 게100 중에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100 중에 20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됐어? 자, 200g이면 그러면 소금은 40g, 그죠? 돼요? 500g이면 소금은 100g. 아니, 이거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두 배가 됐으니까 얘도 이렇게 두 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가 다섯 배가 되니까 여기도 다섯 배가 되는 거다. 됐어? 예를 들어 150g이면 몇이고? 몇배 됐어? 1.5배 하면 몇이야? 30g. 오케이? 1.5배니까 이렇게도 1.5배.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봐도 돼요. 100 중에 20이었던 건 100분의 20배를 한 거야. 여기도 그래서 100분의 20배를 하는 거죠. 가로줄은 이렇게 똑같이. 되니?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퍼센트 얘기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막 이런 거 나와. 표 만들어서 푸는 거. 이런 거.
정시모집에서 지원자의 수의 비는 1대2고 합격자 수의 비는 3대4고 불합격자의 수는 2대5래. 에이 B 합격자 수, 불합격자 수, 그래서 전체 지원자 수. 오케이. 오케이. 합격자 수의 비는 3대 4대. 3A, 4A라고 할게. 됐죠? 불합격자 수는 2대 5래. 2B, 5B 됐죠? 그럼 이게 지원자 수는 3A 더하기 2B고 4A 더하기 5B지. 됐니? 오케이. 근데 전체 지원자의 수의 비가 1대 2였대. 그러니까 3A 플러스 2B 대 4A 플러스 5B가 1대 2야 라고 쓴 거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알겠니? 그리고 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같은 거지. 내항이고 외항이고. 내항의 곱 4A 더하기 5B고요. 외항의 곱 6A 플러스 4B죠. 되니? 그럼 여기서 B는 2A 돼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4A이고 얘가 10A죠. 그래서 얘가 7A가 되고 얘가 14A가 되지. 됐어요? 합격률은 전체 중에 합격자 수죠. 7A분의 3A 즉몇 7분의 3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표 만드는 얘기들. 오케이? 될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활용, 닮음 이용하는 것들. 기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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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리비. 정사각형이라서 모두 다 닮음이거든. 오케이. 안 어려워요. 잠깐만. 지금 210번이랑 214번이랑 215 그리고 218 이렇게 네 개만 해볼까? 이렇게 얘기해. 유리마, 이거 가비에리로 보면, 오케이? 지금 얘랑 얘랑 더하면 6a 뜨지? 맞아? 근데 마이너스 b잖아. 여기를 두배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도 갔잖아. 4분의 3a 빼기 b는 6분의 4b 빼기 2c 더는 2분의 4c 더하기 3a를 하면 이제 6a 떴고요. 마이너스 b 4b에서 3b 뜨고요. 마이너스 2c 4c에서 2c 뜨죠. 끝났네요. 이게 분모끼리 아 분자끼리 더한 거고 분모끼리 더하면 10이 되네요. 그죠? 끝났네요. 오케이. 가비에리로 간 거죠. 은성 이렇게 했어?
아, 는알 놓고. 아, 그렇게 했어도 돼요. 근데 그걸 빠르게 하는 게 이제 가비엘이지. 오케이? 근데 얘네. 이게 정사각형들이잖아. 유림아. 이걸 별이라고 하면 여기도 별이지. 여기가 별이지. 그럼 이게 이별이니까 여기도 이별이지. 그럼 이게 삼별 돼요, 그죠? 그럼 네가 삼별이니까 네가 삼별 되지. 됐어요? 그럼 네가 오별이잖아. 네가 오별이니까 너도 오별이죠. 그러니까 A는 25별 제곱이고 D는 별 제곱이니까 25 대 1. 하면서 끝나는 거죠. 오케이? 될까요? 자, 유리식 엔딩 했어요. 내일 유리하면서 끝낼 겁니다. 알겠죠? 우리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서. 알겠죠? 우연아, 너 내일 줌 들어올 수 있나?